너 어디 가고 있어? 나는 수영 가고 있어. 그래. 나는 리후가 뭐야? 뭐뭐 사냥해? 떠나다야. 나는 지금 당장 뭐뭐 사냥이 떠나는 중이야. 나와 함께 갈래? 내가 수영장이니까. 수영하러 간다고 했지? 너 어디 갈 거야? 너 수영 갈 거야? 그래. 나는 지금 해변으로 떠나고 있는 중이야. 너 나와 함께 하고 싶니? 이런 얘기예요. 아쿠아리움은 뭐야? 수족관이죠. 답은 비치고 비치. 리프야, 리프. 뭐뭐 사냥에 떠나다. 나는 너에게 이메일을 보냈어, 어제. 너 왜? 답장하다. Reply to 뭐뭐에 답장하다. 나에게 답장하지 않았니? I'm sorry. I couldn't check my email. 미안해. 나 이메일 체크하지 않았어. 나는 out of town. 마을 밖에 있었어. 마을 밖에 있었어. out of town. Reply to 뭐뭐에 대답하다. 뭐뭐에 대답하다. 응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떠나 있었어. 마을을 떠나 있었어. 이런 얘기야. 나는 나의 의사를 방문했어. 방문해 매 달. Each month. 매달. 각각의. 각각의, 이렇게. 각각의 달마다 의사를 방문해. 나는 regular, 규칙적인. Checkup, 검진. 검진이야? Checkup, 검사. 규칙적인 검사를 가질 필요가 있어. 아빠는 left는 leave의 과거죠. leave. 떠났어. on a trip. 여행을 호주로. 이 to는 도착 지점이야. 오늘 아침. 그는, 머물 거야. 호화스런 호텔에. luxury가 뭐야? 호화스러운 사치. 와우, 그가 거기서 무엇을 할 거야? 그리고 언제 그가 돌아올 거야? 이런 얘기. We usually go to blank on weekends. On weekends는 주말마다라는 뜻이야. 근데 every를 쓰면 every weekend에서 단수를 써. S 안 붙여. 매 주말마다. 매 주말마다. 우리는 축구를 해, 거기에서. That sounds fun. 재밌을 것 같다. 하지만 부모님은 항상 원하셔. 내가 공부하기를. 토요일에 도착. 토요일에 도착. 여기, on Saturdays. 그러니까 이것도 토요일마다야. 토요일마다. 이것도 every Saturday로 바꿀 수 있으면 되겠죠. 다음이요. 네로의 스태츄. 네로죠. 네로의 그 조각상은 스태츄가 뭐야? 조각상. 스탠드 서 있어. in front of 뭐뭐 앞에. 아무튼 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의 카테드럴 대성당입니다. 대성당 앞에 서 있어. 그 조각상의 발. 그의 강아지 파트라슈는 이게 주어야 있습니다. 그 조각상 넬로의 발 아래겠죠. 비사이드 옆에가 아니라 아래겠죠. 주어동사가 바뀌었어요. 그의 강아지 파트라슈는 있습니다. 그의 조각상 발 아래. 피트가 발이죠. 이두 캐릭터 등장인물이죠. 캐릭터가 뭐야? 등장인물은 바로 플란더스의 강아지에 있다. 그책 플란더스의 강아지.
개, 플란다스의 개에 있다. 아시죠? 이거. 사람들은 알고 싶어해. 뭐에 대해? 그들의 뭐뭐에 대해. Ancient times. 고대에. 이런 뜻입니다. 고대에. 그들은 방문했어. 오라클에. 하지만 오늘날 그들은 fortune teller. 점쟁이 얘기가. 그것은 불가능해. 예측하는 거, 미래를. predict는 뭐예요? 예측하다. 답은 미래겠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오라클은 옛날 제사장이랍니다. 제사장. 옛날에 뭐 신권 통치 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제사장 뭐 이런 거 있었죠. 리나운드 저명한이란 뜻이야. 많은 저명한 가수들은 공연합니다. At the first live earth concert. 퍼폼을 공연하답니다. 어디에서? 첫 번째, 라이벌스 콘서트에서. 뭐 이거 콘서트 이름인가 봐요. 라이벌스. 하지만 가장 유명한 밴드가 공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퍼포밍 공연하다요. 가장 유명한 밴드 최상급이죠. The most famous 최상급이죠. 가장 유명한 밴드는 공연할 수 없었어. Because of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입니다. 뭐뭐 때문에. 그들의 바쁜 스케줄 때문에. 스케줄이죠. 아, the USA. 미국은 사용합니다. 달러를. 뭐로써? Each currency. currency는 이제 통화. 통화. 통화가 뭐예요? 통용되고 있는 돈을 통화라고 합니다. 통화로써 들어봤어요? 통화. 한국의 통화는 원이죠. yen. 뭐 들었습니까? 그 상징은, 그 달러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죠. symbol. 상징은? S-shape figure. figure가, 뭐, 숫자, 인물, 형상, 도표란 말이 있나요? 도표. 도표인가요? 도표? 도표이다. 두 선이, 흘러내려온 채, with 명사 분사를 부대상황이라고 해요. 뭐뭐한 채, 두 개의 선이 흘러내려온 채, through, 뭐뭐를 통해, 그 S를 통해, 꼭대기로부터 from A to B, 바닥까지. 발음이 바닥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달러 사인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이해가? Australia,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가 또한 달러를 사용합니다. 이게 달러 사인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달러 사인. 모양의 figure, 도표가 되는 게 도표. 여기 있는 figure의 뜻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숫자. 인물, 형상, 도표. Economic recession. 경제적인. recession이 이제 침체기입니다. 침체기. 공황이라고도 하죠. 공황. 경제공황. 그것은 계속됩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가정. household가 뭐야? 가정. 모든 가정은 take measure, 조치를 취하다 합니다. 조치를 취하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뭐 하기 전. 경제적 상황이, situation이 상황입니다. 상황. 경제 상황이, 이게 grow가 되다 이 뜻이야. grow가. 객과 grow는 되다 이 뜻이야. 잘하다가 아니야? 악화되다. 더 악화되다. bad의 비교급이죠. bad. 더 나쁜이 뭐야? worse. 더 악화되기 전, eventually, 결국, 그들은 no option, 선택의 여지가 없어. 무엇을 제외하고, 무엇이 제외하고의 뜻이야, 제외하고. 뭘 제외하고?
커러프가 삭감하답니다. 커러프. 그들의 생활 지출, 익스펜스 지출이요. 생활비 지출을 삭감하는 걸 제외하고. 커러프가 뭐야? 삭감하다. 프레이저는 모래 섬이다. 아일랜드 섬. 아이슬란드라고 하면 안 돼. 아일랜드야. S가 발음이 안 돼. 프레이저는 모래 섬입니다. 그것은 위치시키다가 아니라 위치되어진다. 로케이트는 위치시키다야. 위치시키다. 근데 대부분 앞에 장소가 오면 수동태로 쓰여. 위치시키는 게 아니라 위치가 되어져. along 전치사죠. 뭐뭐를 따라. 그 해안, 코스트가 해안이죠. 퀸스랜드 해안을 따라 호주에 있는. 사람들은 봅니다. 작은 메모리즈. 메모리 뭐야? 포유류. 그리고 짠물, 쓰트워러, 바닷물, 바닷물의 크로커다일, 악어를 봅니다. 악어가 민물에 사는 게 아니라 바닷물에 사는 거죠. 이 매스가 덩어리야, 덩어리. 땅덩어리. 특히 더 작아. 대륙보다는. 컨티넌트가 뭐야? 대륙. 그리고 그것은 둘러싸여져 있어. 물에 의해서. 서라운드가 둘러싸답니다. 서라운드. 인타이어리가 완전이야, 완전히. 서라운드가 뭐라고? 둘러싸다. 근데 수동태니까 둘러싸여 진 거지. is surrounded. 두 번째 거, narratively.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상대적으로. 하드, 단단하고, naturally formed.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진 미네랄. formed가 형성된이지. 과거분사니까 형성된. 그리고, petrified. 그 메라가 물질입니다, 물질. petrified. 석화된. 석화된이 뭐야? 돌처럼 굳은 겁니다. 석화된 물질. 그 또는 돌. 뭔지 모르겠어요. 단어는 외우셔야 돼요. 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사람들은 get hurt, 다치게 된다. 뭐 하는 동안? 일하거나 노는 동안. while은 동안이죠. 그래서 그들은 조심하다. careful, 조심스러워. 조심하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 안전 규칙. 그리고 concentrating. 집중. 안전 규칙을 따르는 것. follow가 따르다죠. 안전 규칙을 따르거나, concentrating,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여기. concentrate. concentrate. 집중하다죠. 뭐, 어디에 집중하다는지 보통 전치사 on이 따르기도 해요, on이. 비튼, 때리다죠. 때리다가 beat, 과거도 beat, 과거분사는 비튼입니다. 비튼. 예, 과거분사야. 두들겨 맞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들겨 맞는 게 아니고, 이게 과거분사라고. 인조도 부상당한 이지. 우리 인조가 봐, 인조. 인조. 부상이 보여요. 반지는 둥근. 둥근 object, 물질이야. 물체.
몇몇은 만들어줘. 좀 보석과 함께. 그리고 귀중한 돌. Precious가 귀중한이죠. 귀중한 돌. 이것도 보석이죠, 사실은. 보석으로 세팅되어져. 플래티넘으로 만들어진, 메이드오브가 뭔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죠? 플래티넘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더 비싸. 뭐보다? 실버, 은으로 만들어진 것들보다. 서큘러, 원형의, 스퀘어,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너는 나를 볼수 없어. 너는 나를 잡을 수 없어. 홀드가 잡다죠? 리더, 에이, 노, 비. 에이도 비도 아니다. 리더, 에이, 노, 비. 에이도, 비도 아니다. 솔리드, 고체. 단단한, 이런 뜻이죠. 리퀴드, 액체. 나는 고체도, 액체도 아니다. 나는 어떤 형태의 물질인가? 폼이 형태라는 명사도 있지만, 동사 형상화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형태의 물질인가? gas, 기체죠, 기체.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my parents go shopping. 부모님은 쇼핑 갑니다. 큰, 다운타운, 시내죠, 시내. 그러니까 시내의 큰 슈퍼마켓. 슈퍼마켓에서 그들은 과일, 채소, 다른 아이템을 삽니다. 다이아몬드는 컷, 잘려집니다. into 뭐뭐으로 특이한 모양으로. unusual, 특이한. shape, 모양이죠, 모양. 다이아몬드가 잘리는 걸 세공된다라고 해요, 세공된다. 그는 그의 등을 hurt, 다치게 했습니다. 그가 넘어졌을 때. 몇몇 사람들은 worry about, 걱정합니다. 그들의 퓨처 미래를. Reply to. 대답해라. 누구에게? 너의 선생님의 질문에. Honestly, 정직하게. 기체는 더 라이터, 가볍다. 라이트, 빛이란 말도 있지만 가벼운이라는 뜻도 있거든. 더 가볍다. 액체나 고체보다. 밑에 거 풀어봐. 몰디브는 섬 국가입니다. 그러겠죠, 아일랜드. 그것은 위치되어졌다. 로케이트가 아까 위치시키던데 수동태니까 위치되어졌다. 남아시아에. 그 컨트리, 국가는 비노포, 무엇으로 유명하다. 조금 있나요? 그 아름다운 비치즈, 해변으로 유명하다. 그것은 가지고 있다. 많은 다이빙 목적지를. destination 목적지. 대략, 어라운드 대략이야. 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거기에 매년. 그들은 어떤 많은 리조트에서 스테이 머물 수 있다. 근데 그 리조트는 위치되어진 과거분사죠. 위치된 그 해안 옆에 슈어가 해안이야, 해안. 해안 옆에 몰디브의 커런시 통화. 통화는 불려진다. 루피아라고. 불려지는 거죠. 하지만
너무나 많은 관광객이기 때문에 dollars, 달러가 받아들여진다. accept가 받다야 받다. 수용하다. 수동태니까 받아들여진다. 수용된다. 이 크루즈 배는 360m의 long 길이이고 16개의 데크를 가지고 있어. 갑판. 데크가 뭐예요? 갑판입니다. 갑판. 손님들은 그 배의 피처, 특징, 특색, 특징, 특색들을 좋아해. 그것은 가지고 있어. 몇몇 둥근 수영장을, 그리고 작은 파크 공원 아니면 슈퍼마켓을 갖고 있어. 그리고 띠어라 극장을. 영화 스케줄이죠. 게시되어져. 포스트가 게시하답니다. 게시하다. 수동태니까 게시되어진다죠. 극장 밖에, 아웃사이드가 바뀌죠. 극장 밖에 게시되어진다. 아이들은 즐긴다. 노는 것을. 배의 작은 파크 공원에서. 디프런트가 다양한 다른이야. 다양한 venue, 장소가 만들어진다. 모든 연령대를 위해. All ages가 모든 연령대를 위해. 각각의 사람이 have fun, 즐길 수 있다. 거기에서.